스파키빈입니다.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라는 제목의 한동근님 노래. 이게 지금 세 번째 영상인데, 이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영상 중에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걸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. 참고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나았고요, 들어보니까. 이번에 세 번째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근데 좀 힘들어서 지금. 시계가 반대로 돌아가고 있어. TV 속 영화가 되감아지고 있어. 내렸던 빗물이 올라가고 있어. 잊었던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. 도로 위에 차들이 반대로 달리고 온 세상에 모든 게 다 거꾸로 움직여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운명 같은 만남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만이 되니까 한 장씩 한 장씩 뒤로 넘겨지며 아팠던 일기가 지워지고 있어 가루네 사진이 모여들고 있어 버렸던 미련이 돌아오고 있어 삼켰던 내 눈물이 다시 뱉어지고 뱉었던 그 모진 말은 다시 삼켜지고 지금 나는 계속 반대로 뒷걸음질 치며 그날에 너에게 돌아가고 있어 너무 아픈 결말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돼 여기야 우리가 이별한 그 슬픈 페이지 내 앞에서 네가 서서 울고 있어 너에게 묻고 싶어 너만 괜찮다면 난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한 권의 사랑 마지막 장면에 네가 있어야 해 그래야 말이 되니까 나 이거 세 번 불렀다 와 지금 세 번째인데 좀 지친 티가 나네 소리에서 느껴지죠 약간 들키는 소리 아 뭐가 나는지 들어보자 한번 야, 진짜 어려운 노래입니다. 진짜 이 노래는, 이 전환하는 거.
어려운 발음. 와, 거꾸로 움직여. 와, 따로 할 땐 돼요. 근데 이렇게 1절, 2절, 2절 뭔가 이렇게 그 실전에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. 아, 나 이제 더 멘트하네. 아, 힘들어. 들어보고 어떤 게 더 나은지 제가 선별해서 그거를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, 이거 다음에 이제서야라는 제목의 김동률님의 노래를 불러 올리겠습니다. 예,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 항상 그 응원과 그 질정 감사합니다.